여러분들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 바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 지금 스쿼드 어떻게 되냐? 라이브로다가. 일단 여러분들 나바스가 이제 그뭐 로테이션이고 돈나룸마 주전에 그 다음에 하키미 그 다음에 킴벤베 라모스 마르키뉴스 코르자와까지 다닐루 누누 멘데스는 왼쪽 그러면 이건가 요즘 라모스 안 나오나? 그러면 오른쪽에 하킴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킴벤베 마르키뉴스에다가 왼쪽에 누누 멘데스인가 여러분들? 그렇게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베라티 디마리아, 페레이라. 페레이라가 베라티랑 중원에 쓰나? 여러분들? 파데레스랑 걔 베라티 이렇게 쓰나? 베이날돈까지. 여기는 너무 로테이션이 미쳤다. 그리고 위에 이카르디, 은바페, 네이마르, 메시. 야. 피파는 베라티에다가 바이날둠 써야 돼라고 하는데 나 페레이라 금카 샀는데 이미 중원에 맞박이가 좋다 해가지고 다닐루도 괜찮아? 아 그래? 그러면 중원에 여러분들 피파에서 좋은 게 일단은 베라티는 별로 안 좋지 느려서 형님들 베라티는 느려서 별로 안 좋지 아 근데 패스가 좋다라고 하는데 아 당연히 실축에서 패스 좋으니까 아 드락슬러가 조싹이야 피파에서? 왜 그래? 드락 양발에다가 그래서 피파에서 개사기인 건가? 이거 있나? 근데 왜 이렇게 다싼그 스쿼드밖에 없지? 1조 넘는 거 없나? 나 지금 1조 넘지 않나? 아, 니네가 미친놈들인 거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면상이 이거다, 여러분들 말은. 맞박이 저거 다 하면 맞박이랑 디코 하면서 한번 짜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아니 몇 조 8인지는 모르겠어 일단 1조는 무조건 넘어 확실하게 왜냐면 메시가 3천억에다가 그 다음에 은바페가 4,700억 그 다음에 네이마르가 400억이라서 무조건 1조는 넘긴 해 디코?
와, 벌써 연습하고 있어? 어, 맞바가. 내용이 들리죠, 형님? 어, 어떻게 이 스쿼드 야무지게 한번 같이 잡아보자. 네, 지금 좀 어느 지금 선수 좀 비싼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형님. 그 싼 것들은 좀 안 팔았고. 어. 비싼 것들을 먼저 우선으로 팔았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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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어떻게 가볼까? 일단 내가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네가 라이브를 켜주나? 아니면 너 지금 방송 중 아니잖아, 맞지? 아 그럼 바로 켤게요, 형님.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바가 고맙다 그래도. 아 이렇게 방송주도 아닌데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진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알죠. 아니 저기 그 뭐야 펜가이 통 크게 갈게. 물론 한 개로. 알겠습니다, 형님. 세팅 좀 할게요, 바로. 아, 통크게 가야지, 통크게. 어. 맞박이 열혈컷 몇 개냐? 저 열혈컷 좀 많이 없습니다, 형님. 그래, 임마. 어, 미안하다. 만두 두 개입니다, 형님. 어, 어. 야, 그러면 오케이. 에드벌로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로 간다.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다, 잠깐만. 내 부캐 에드벌룬이 존나 많을 텐데. 아 이거 새거 폭탄 나오겠는데 이거 잠깐만. 야. 88개 간다. 간다 고님 2개월 구독.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났어. 내가 진짜 박성진한테 진짜 다섯 개 통큰 패가입 했었는데 너 그거보다 더 크게 통큰 패가입 간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야, 저 커피 좀 가져오고 킬게요 바로 형님. 어. 철구 형한테도 두 개로 통큰 패가입 했는데 후. 그니까 너가 정확하게 철구 형보다 44배 통큰 팬가에 가는 거다. 어, 나 이거 못 참겠다 이거는. 어. 나 이거 못 참겠어. 그리고 본캐 별풍선 너한테 다 쏜다. 44개. 휴. 와 근데 나 미친 새끼인게 아프리카에 별풍선 1억 7천개 썼네. 1억 7천만원 썼네.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도라이 아니냐? 와. 진짜 꼴도배기실네 그냥. 우리 바로 방식 했습니다 형님. 오케이 가보자. 맞박이 잠시만 이거 썸네일부터 얼굴 시원할 것 같은데 잠깐만. 네 형님. 와 시원하다. 와 와 이거는 이거 별풍선을 안 쏠 수가 없는 얼굴이야. 아 그런가요 형님? 시원하게 갈게. 아 형님 감사합니다. 4+4도 귀요미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거는 진짜로 이 별풍선을 쏠 수 이거 어 안 쏠 수가 없는 얼굴이다 이거. 이거 에드볼루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야? 아 우리 또 100개 감사합니다 또 불안정하다네.
자꾸. 아,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다가. 자, 서두 좀 일단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에드블록을 꺼야 된다고. 나 그걸 줄 모르는데. 다음에 서두로 가겠습니다. 야, 맞바가 너 생얼인이야 지금? 네, 저 진짜 뒤에도 자다가 일어난 겁니다, 형님. 지금 샤워도 안 했습니다, 형님. 와, 지독하겠다. 어? 와, 이거 진짜 지독하겠어, 이거. 진짜로. 아, 근데 형님도 저 샤워 안 하는 거지 않을까요? 어? 방송할 때 거의 저도 보통 샤워 안 하고 키는데. 난 무조건 샤워하고 키는데. 에헤이. 어? 아, 나 지금 아까 전에 샤워하고 킨 거야. 존나 아픈데. 아, 진짜요, 형님? 어. 아니, 방송 샤워하고 켜야지. 저도 하긴 할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보통 이제 머리만 감고 있는 보통. 나 풀 세팅이야, 이거. 나 아, 머리도 진짜요? 머리도 감고 머리도 말려 가지고 했거든.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쏘냐? 기다려봐. 에드블루. 야. 나 너한테 모든 걸 다 줄게. 하. 아, 이거 부캐인가요, 형님? 내 부캐야.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88개.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바로 가야죠. 아, 이거는 내가 못 참는다, 진짜. 바로 가야죠, 형님. 바로 가야죠, 형님. 형님, 바로 가야죠. 요 하나 했죠, 레이션이기 때문에, 형님. 아니, 방금 직소 아니냐? 아직, 직소라는 말은 맞습니다, 형님. 와, 너 그거 할 때 말해라, 19걸게. 너 다음부터 그거 할 때 나한테 무조건 말해야 된다. 알겠냐?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럼 바로 말했습니다, 형님. 야, 묶음? 아, 우리 또 패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묶음. 아, 형님도 깎고 하셨나요, 형님? 모공이 미쳤다네. 이거 나도 할 때 19걸 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 지금 7천억 있는 거야? 네, 저번에 안 빠, 손흥민도 다 팔았습니다, 형님. 야. 다 팔아놔가지고. 지금 안 팔린 거 생각하면 한 7천, 한 200억, 300억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가보자. 제 인신에 이것도 안 팔렸습니다, 형님.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그래? 인신이 얼만데? 100억입니다. 이것도 안 팔렸고. 아직 하키미도 안 팔아놨습니다, 아직. 아쉬워. 나다. 아니, 근데 하키미는 써야 되잖아. 형님이 쓰고 싶으면,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때문에. 그치. 하키미를 풀백으로 쓸지, 블란치로 쓸지 애매합니다, 형님. 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짜보자. 너의 스쿼드 한번, 작은 거 그거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한 4개 정도 살짝 짰습니다, 형님. 제가 미리 좀 짜놨는데. 어허. 잠깐 보면서 한번 갈게요, 여러분. 가보자. 시원하게 가보자. 근데 이게 올 미패 스쿼드이긴 한데. 형님 어떤가요, 형님? 근데 잠깐만. 단점은 1조 2천억. 네, 올 미패입니다, 형님. 근데 시즌이 이게 급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야, 근데 베라티가 존나 썩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 베라티를 써야 되냐? 베라티가 진짜 안 좋긴 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네. 다음. 아, 이 베라티가 이게 마음에 걸리네. 그리고 나는 누누 멘데스가 좋은데 베르나트가 더 좋나? 어떤 거 형님? 왼쪽 풀백. 저거 미패 때문에 그런 거야. 미패 때문에. 잠깐만. 멘데스에다가 멘데스, 하키미,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돈나루마.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짰던 스쿼드입니다, 형님. 이거 괜찮은데? 네, 요거 이쁘죠, 형님. 이거 야무진데, 이거? 이거 좋은데? 요것도 있고. 일단 1보다는 이제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약간 미패, 올 미패 맞추고, 형님. 아, 베르나트를 써야 돼. 와, 다그바도 써야 돼.
베라티 아 이거 넘기자 이거는 어. 네. 이거는 이제 포메를 5백으로 해가지고 쓴 건데. 멘데스에다가 하키미에다가 마르키뉴스, 드락슬러, 베라티, 메시, 은바페. 네, 저는 요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형님, 솔직히. 이거? 요거. 2번? 그 저희 첫 번째 짰던 거예요. 그래, 이걸로 가자. 이게 맞아. 아, 근데 베라티 써야 돼? 형님이 그때 만약에 이 베라티 난 성능이 우선이다 하면 베이나드 써도 돼요. 베이나드 훨씬 좋습니다. 그치. 네, 베이나드니 성능적으로 훨씬 좋기 때문에. 베이나드. 보자. 티아우 실버는 못 갑니다. 이 현역 지금 뛰고 있는 그치. 근데 간지는 베라티긴 한데. 아니면 형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베라티 후보로 일단 보류. 오케이. 후보로 어차피 180억이니까 후보로 내리고. 베이나드 몸을 선발로 쓰는 게 좋다니까. 가보자. 그렇게 가자. 베라티는. 베이날도 그러면 금카 써야 되나? 아 근데 이게 금가가 너무 비쌉니다. 아 그래? 얼만데? 그나마 MC 금가가 금가 쪽으로 리버풀 안돼. 야 일단 돈은 다 써야 돼. 네 캐븐카 아니면 BOE 야 BOE가 아마 수비적인 능력치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BOE 왜냐면 미패 때문에 티아고 실바는 아닙니다. 티아고 실바는 첼시 뛰고 있어요. 현역 스쿼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베이날돔으로 가자. 저거 BOE가 맞나? 네, BOE가 수비 능력치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오케이, BOE로 가자. BOE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베이나이드. 그러니까 BOE 메카 써야 돼. 아, 네, 7칸은 좀 이건 아예 안 팔리는 카드고. 그나마 한 5칸이 6칸인데. 금칸 너무 비쌉니다. 5천억입니다. 금카는 너무 이거 그래 서브 아마 서브에 한 장인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 아니 7카 강화하면 강화비 얼마 드는데? 7카에서 금카 도전이 언니 혹시? 이거는 못 갑니다 언니. 왜? 그 금액적인 면에서 금카 도전하는데 3천 드네요. 3천억 든다고? 네. 아 넘기자. 아이 잠깐만 아 그냥 베라티 쓸까? 아이 뭔가 존나 애매하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또 이제 야 근데 말키를 저 중원으로 쓰는 건 별로야? 좋죠 형님 중원으로 써도 그러면은 그 말키 자리를 라모스를 써야 되나? 근데 라모스 그거잖아 그게 없잖아 맞지? 그 저희가 그때 이제 라모스 미패 없어가지고 못 짰죠 형님. 예, 보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 미패 그러니까 그 다음 대두 아우 대두라서 그래서 미패가 우선이기 때문에 못 씁니다 여러분들. 미패 일단 1순위. 안돼 미패가 무조건 중요해. 나는 정이 안가. 미패가 무조건 진짜 정이 안가서 그냥 바로 강화해서 터트릴 것 같아. 아니면 하키미를 차라리 하키미가 잠깐 급여 몇이지? 하키미 23이니까 하키미를 올리고 오른쪽에다가 딴 걸로 바꿀까 차라리. 오른쪽 누구 있는데? 이러면 잠깐만요. 급여 10 남으니까 형님. 다그바를 우측에 쓰면 좋지 않을까 차라리. 하키미를 올리고. 네 하키미는 형님 베라티가 좀 그러면. 괜찮은데? 중원의 하키미? 이것도 나쁘지 않죠. 아 근데 디그바 아 다그바 얘 너무 애송이 아니냐? 너무 작게 합니다. 키가 17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야, 다그바 이거 괜찮냐, 이거? 아, 근데 급여 때문에 다그바를 쓰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그래? 네. 아, 어떡하죠, 여러분들? 아니면 캐러를 써도 되긴 하는데. 캐러가 급여가 몇이지? 아 이건 매물이 없네. 캐러가 양바잡이라 가지고. 근데 달리기가 좀 느리게 합니다 이 선수는.
아, 그냥 달리기가 너무 늦어. 너무 아, 그냥 베라티를 쓰고 하키브를 쓰자. 아, 그냥 하자. 어, 어쩔 수 없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베라티 쓰자 그냥. 원래 하던대로 형님. 어, 베라티 쓰자. 아니면 그렇게 가고 형님. 어. 어차피 하키미는 형님 안 파실 거잖아 형님. 그렇지. 그러니까 하키미를 후보로 쓴 다음에 그 다그바를 일단 구매를 해서 뭔가 베라티 안 맞는다 싶으면 그때 하키미를 수비 블라치를 올린 다음에 다그바 쓰면 되죠 일단. 오케이 그렇게 가자. 어 좋다. 어 그리고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지금은. 어.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좋다 좋다 좋다. 일단 그러면 지금 빨리 사보자 지금. 네 바로 가실게요 형님.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공격 라인 다 샀고. 어, 그렇지. 드락슬러부터 가볼까? 네 일단 따치를 드락슬러가 지금 매물이 드락슬러 매물이 있나? 캔 매물 6화 있습니다 형님. 어 가보자 가보자 좋다. 딱 한 장 있네 형님. 어 시원하다. 시원한 살게 형님 시원하게. 어 얼만데? 197억입니다. 어 싸다 싸다 싸다. 네 어. 싸. 저렴하기 때문에. 어 너무 싸다. 자 올려놓고. 다음에 이제 베라티. 어. 야 저기 위에 너무 야무지다. 아 근데 위에가 너무 이쁜데 여기 어, 진짜 너무 이쁜데 베라티 얼마야? 베라티도 오카가 아마 저런 200억밖에 안 합니다. 아 시원하다. 시원하게 사고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케이 오케이 바로 사 바로 사. 어. 싸다 너무 싸다. 야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냐? 형님이 현주 예상으로 이제 많이 연질 하셔가지고. 그럼 저 돈 어. 어디다 쓰냐? 저 돈을 이제 형님이 이제 그 올리셔야죠. 다른 걸로 이제 금가를 구하시던가 그래야죠 형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질을 많이 하셔가지고 형님이. 드라슬러 금가는 없어요. 없어 없어. 야 그러면은 지금 드라슬러 6화 쓰고 있는데 금카 쓰면 급여 그거 상관없지? 금카나 6화나. 잠깐만 드라슬 그렇죠 형님 드라슬 업 금가 있나 설마? 아 없네. 아 업금가 있으면 좋은데 업금가 없네 형님. 요거 금가고 하면 진짜 좋거든 형님. 아 그냥 파리 올스타로 갈까?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걸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잠깐만 금카를 간다 생각하면 킴페페 지금 있나 금카? 파리 올스타로 가가지고 백컴 쓰고 그럴까? 어 킴페페에서 알바 빨려 빠졌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 남겨놓고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인정했는데 6천억 남는데 그러면 급여 3 남으면 급여 3은 누구 올리지? 야 맞바가 네 형님 이거 봉단 내려야겠다. 이거 돈 너무 남으면 안 돼. 돈 다 써야 돼. 야 올스타로 가자. 아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올스타로 가자. 올스타로 가자. 고집 버린다. 어 현역 버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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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라타미 형도 쓸 수 있냐? 주라타를 쓸 수 있죠 형님 무조건. 주라타를 무조건 쓸 수 있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은바페가 훨씬 좋죠 형님 은바페가. 아 그치 네 은바페가 훨씬 좋죠. 오케이 오케이 그 미페가 형님 필요 없나요 그러면 미페 이제? 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고집 버리자 이거. 돈을 다 쓰자 돈을. 그러면은 6천원을 다 써버리자. 오 지금 3번은 약간 후보로 쓸 수 있으니까 형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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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로 좀 내리고 그러면 라모스 가자 어떤데? 라모스 가야지 무조건 어, 가야지 무조건 우리.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그 마르키누스 플러스 킴페페 안 사고 라모스로 가야지 우리 무조건. 아 너무 좋다. 어 라모스 무조건. 치실에다가 라모스 갈까 그러면? 티아고 실바 훨씬 좋죠 형님. 어 그렇게 가자. 어 걔네들 바로 팔자. 오케이 그러면 마르키누스도 아 네 티아고 실바도 잠깐만 티아고 실바 눈치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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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타가 맞아 여러분들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아, 내가 돈을 많이 낫긴 합니다. 어, 이거 말이 안 돼. 돈 다 써야 돼.
아, 네. 스탯맨은 이런 거 보면 티아고 실바보다 훨씬 좋긴 한데 마르티네스가 아, 그래? 21 챔스. 아, 근데 이거는 이 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첼시가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이21 챔스가 진짜 좋아져요, 형님. 우승할 일 없으니까 그럼 마르키뉴스 쓰자. 아니, 형님 모르는 거잖아요, 형님, 그거는. 아니야. 알아. 아, 그래요, 형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이거 플러스 토티 라모스 써야지. 야, 토티 라모스 시원하다. 근데 작년에 그러다가도 작년에 우승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못할 것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무조건 리버풀 아니면 미넨이야. 에이, 메시티죠, 형님. 맨시티는 우승 그 DNA가 없어. 아이, 근데 이번에 뭔가 할것 같아, 이번에는, 진짜. 아니야. 우승 DNA가 없어. 챔스 우승 DNA가 없어. 진짜로. 아니, 이번엔 해, 형님, 진짜. 내가 봤을 때. 아니라니까! 절대 못해! 아, 형님, 진짜, 아니, 추가 고시지네. 무조건 미넨이야, 진짜. 아니, 원래 미넨을 맨날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저번 시즌 못했잖아, 아, 형님. 무조건이야. 아, 형님, 잠깐 내기 하실래, 그러면? 내기해. 맨시티 우승 못한다 해. 뭐 얼마 걸래? 나 100만원까지 걸수 있어. 아니, 그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예측을 해야지, 무슨. 아, 그래? 나 미넨. 저 맨시티. 오케이. 패키지빵 하실래, 패키지빵? 좋다. 나랑 오케이, 내기해도 오케이. 좋아, 진짜로. 아, 무조건 나 맨시티 계정 할래요. 삭제빵도 걸수 있어. 아, 여기 저 아니야. 저 9천만 원 연질했어. 아니, 너 9천만 원 연질했어? 네네, 9천만 넘게. 와, 씨. 너 미친놈이냐? 아, 이게 저 아이코 호나우두라고 형님. 그 피파에서 가장 좋은 시즌 응카를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진짜? 네. 와, 호나우두 응카는 인정한다. 와, 이거는 미쳤는데? 네, 요거 응카 있습니다, 이제. 와. 아니, 잠깐만. 저게 얼만데? 저 응카 이거야? 3조 형님. 어? 3조라고? 네, 3조 1000억 게임. 야, 근데 이거 형님, 지금 팔리긴 팔려, 이게? 이거는 매물 안 팔아요, 여기. 돈을 있어도. 아, 그래? 왜냐면 이 가격이 당연히 안 팔아요, 형님. 진짜. 한 4조는 넘어야 좀 나올걸요, 매물이. 와, 미쳤네. 빨리, 나도 빨리빨리 해줘. 빨리. 네. 빨리빨리. 내 선수들 보고 싶다. 그럼 아, 진유도 쓸 그럼. 수 있나? 아, 진유 쓰시죠, 형님. 잠깐만. 진유 무조건 써야죠, 형님. 진유 공미로 해가지고. 와. 아, 너무 이쁜데, 맞바가? 예, 진유 진짜 좋아요, 형님. 와, 너무 이쁜데? 베컴을 아이콘 쓰기엔 너무 비싸니까, 베컴을 약간 볼란치로 쓰기에는, 노 세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여러분들. 아니, 돈 이런 식으로. 다 써, 돈다 써. 싹다 네, 돈 써. 다쓸 겁니다, 형님. 아, 잠깐만, 이러면 금액 안 되는데. 잠깐만. 일단 누누맨데스 가고 분들. 아, 베컴 쓰면 급여가 안 되나? 아, 지금 차 한번 체냐 맞춰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맞춰볼게요. 아이콘 베컴 1카가 얼만데? 아이콘백검은 3천원 넘어가면 3조? 3천원이 3천억. 3천억? 네. 너무 좀 비싸긴 합니다, 형님. 지금 1카도 없어가지고 3카 사이는 4천억입니다, 형님. 3천억이면은 다른 데다가 3천억 쓰면 살수 있지 않나? 그죠, 백컴이 진짜 좋긴 좋아요, 형님. 저는 솔직히 백컴은 무조건 아이콘이라 생각하거든요, 형님, 저는. 아, 근데 급여가 안 되잖아. 차라리 진우를 포기하고 백컴을 공비해서도 되죠, 형님, 이렇게. 진우 대신 와! 진우가 솔직히 성능적으로 그렇게 완전 엄청나게 뛰어나지 1티어라고 하진 않아가지고. 코지르보다는 차라리 아이콘 백검 3카를 써서 공미 쓰는 게 훨씬 좋죠, 형님.
와, 족간지나네 이거. 아 근데 이거 지, 내가 나 진유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진유랑 백허민이랑 둘다못 쓰냐 급여가? 형님 진우 팬이시죠, 형님? 그러면 네이마르를 빼고 진우는 그러니까 차라리? 아 네이마르는 또 내가 저기 그 뭐야 다큐를 봐가지고 팬이 됐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하. 아, 이 전자전을 끌게요. 이게 이것도 겹치기 때문에. 하하. 그러면 라모스를 좀 내릴까,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떡하냐? 마르키네스가 지금 19체면 금값 없지 못 구하지 여러분들. 급여 줄이기 경우 제일 좋은데 마르키네스 19체면 금가가. 아 이거 없네. 아니, 현질을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급여 때문에 그런 거야, 급여 때문에.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급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형님이 진 네이마르랑 진을 무조건 쓰고 싶다 하셨으니까 네이마르를 쓰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약간 줄여야 되니까 급여가 7이 초과되니까 7을 줄이려면 라모스나 마르키네스 내리던가 아니면 네이마르 좀 내려야 돼. 한 명은 내려야 돼? 이 지금 7 초과됐기 때문에 형님 테오시바 잠깐만. MC금가 이거 못 구하나? 내가 팔았는데 나 이거. 아. MC금가 구하면 끝나긴 하는데 진짜. 아, 저거면 급여 돼? 네, MC금가면 형님 진짜 이거 제가 저 팔긴 했거든요, 형님. 아, 이러면 급여 2, 5반데? 2를 여기서 이제 줄이려면 라모스를 좀 라모스는 네이마르 줄이면 됩니다. 아니 다급한 너무 치가 작아서 여러분들 170이라서 라모스 내려보자. 라모스가 내리면 주공이 주공되면 바로 되긴 합니다. 이렇게 이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토지 쓰는 게 약간 진짜 멋있고 하긴 하는데 라모스 금가는 없어 지금 서버 아 서버 있는데 지금 5천억이야 거의 4천억이고 5천억이야 라모스 금가는 아, 야, 메시 사람들이 급여 너무 높아서 빼라는데 그게 맞냐? 아, 메시가 좀 높긴 높습니다 솔직히 그래? 근데 메시를 지금 당장 팔기에는 너무 수수료가 차이가 커서 2600 2,500 던지고 하면 형이 거의 한 400억 날라가는 겁니다. 네이마르 고강 있나 지금? 고강 있는 걸로 찾아봐야 되는데 고강 있는. 아 죽은 금가도 없네. 야, 이렇게 하자. 그냥 진유 쓰고 백업 쓰지 말자. 아닌가? 그러면 또 현역 가는 건가요, 형님? 아닌가? 아씨. 이게 지금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마르가 주공 금가가 있으면 주공 금가를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MC 못 구할 거 지금 당장 못 구할 거 여러분들 당장에 야, 페레이라를 낮추면은 주급 안 맞아? 잔여류 페레 좀 많이 낮추는 겁니다 아, 18로 그래? 네 아, 근데 베컴이 그렇게 좋냐? 아, 내거 진짜 좋아요. 그래? 그리고 성능으로 보면 진우 대신 드라슬러가 훨씬 좋긴 좋습니다. 아, 진짜로? 네, 드라슬러가 양바잡이라서 진짜 좋아요. 진우가 좀 저안 좋다는 말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베컴은 써본 사람들이 많이 알지. 베컴은 진짜 사기라고 야, 바로도 백컴은 쓰자. 일단 백컴 사자.
마음 바뀌기 전에. 일단은 두 장이니까 심리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다. 아, 369. 어. 자, 심리전 이용. 와, 베컴. 그리고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저 근데 수미 베컴은 효율 잘 안 나와? 아니 수미 베컴 많이 써요. 아 그래? 왜냐면 그 윙을 쓰게 되면 베컴이 좀 느려가지고 느려가지고 이제 저 볼란치로 수비 라인에 많이 씁니다. 중거리 ZD 많이 때리기 때문에 중거리 빵빵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급여 맞지? 근데 이거는 구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걸로 말씀드리면 진우를 살짝 BTB 응가로 내리고. 아 근데 진우는 형님 아이콘스부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 당연하지. 네 아니 왜냐면 내 시즌가를 말 안 하는 이유가 형님이 진우 베컴 아이콘 쓰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 네, 티아고 실바를 구하면 좋은데. 이것도 매물이 없습니다, 티아고 실바도. 아, 그래? 네. 아, 야, 그러면 지주 저 자리에 드락슬러 쓰면 딱 좋냐? 아, 드락슬러 좋죠. 드락슬러 진짜 좋죠. 그러면 급여도 맞아? 다른 거 좀 올릴 수 있습니다. 드라슬러가 급여가 20이라서 이거 금감원 거면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사고 싶어도 메모리. 진유도 여러분, 지금 없지 아이콘. 아이콘은 있죠. 아이콘 있는데 저희가 말한 것처럼 맥진유 금가도 없어요. 여러분들 금가를 그 아시겠지만 금가는 우리가 구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거 쓰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고 싶어도. 아 진유 쓰고 그냥 밑에를 낮추자. 이렇게 가자. 이거 진유 베컴 아이콘 포기 못한다. 아 주공 티하고 싶어 있긴 하네. 근데 주공보다 MC가 진짜 좋은데. 감성으로 가야 돼. 캡드라슬러는 그거는 이제 유카 사놨습니다. 그 두 개 비교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잠깐만 일단은 야 근데 돈 돼? 아이콘 두 개? 아이콘 두 개 돈 됩니다 형님. 아 그래? 네 돈은 됩니다. 아 이렇게 가자 가지고. 이렇게 가자. 라모스 20챔도 금 없어요 형님. 서버 두 장인가 세 장밖에 없을걸 라모스도. 다루 있어 지금? 다루도 없네. 다루는 이거 내가 있지 베테랑. 아, 씨. 아니면 내가 MC 티아오시바를 구해드릴까? 구해드리면 이거 딱 팀 될 것 같은데. 있는데 안 파시잖아 형님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빌라탄... 그 어디 누구한테 있어도 안 팔잖아 여러분들. 아니면 차라리 주공 티아오시바 쓰고. 토티 라모스를 차라리 가도 괜찮지 여러분. 지금 당장에 맞출 수 있는 스쿼드는 됐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뭔가 간지가 안 나는 것 같지? 형님 미페 보다가 미페 지금 지주빠죽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형님. 약간 여기에 맞을 수도 있지 차라리. 왜냐면 라모스가 토티가 진짜 좋아서. 캐런은 형님 아시겠지만 거의 거북이에요 거북이. 야 이렇게 가자 이게 맞다. 진짜 이게 맞다. 어 이거다 이게 딱 맞네. 이게 맞아. 어 이게 베스트야 진짜로. 이거 어떤 이게 괜찮죠 형님 그러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진우랑 베컴을 무조건 쓰고 싶다 하셨으니까.
지뉴베크 무조건 쓰고 LH 라모스 금까지 못 구합니다 형님. 서버 없어요 지금. 서버 있는데 지금 당장에 못 구하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살 수 있는 선수들. LH 라모스 금가는 4,800억 정도 합니다. 이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와, 씨. 이게 그리고 그 뭐 이게 그 금가들이 자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형님. 어. 이 매물도 좀 구하기 어려워요, 좀. 아, 진짜로. 네. 구하면 이제 진짜 많은 거 다 바꿀 수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가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나 한번 받고. 아니, 근데 아레올라 써야 돼? 아, 형님 돈 나눠 받고 싶어요, 형님? 안 되지. 아, 알겠어. 아레올라 쓰자. 겁나 좀. 아니야. 아레올라 쓰자. 일단 대나무 봐자 일단. 좀 해라 씨발려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네이마르 금가 구해도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너 욕심이 너무 많나? 아. 아 진유 무조건 쓰고 싶다 하셔서. 어 써야 돼. 왜 진유 포기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돈나룸바가 생겨? 어 그럴 수 있긴 합니다. 어렵긴 하네요 형님. 어렵긴 하네요. 아니 진유를 시즌카로 내리면 아니야 감성으로 가야 돼. 아니야 진우 개간지야 저거. 아 안돼 절로 가. 어 가. 아니야 감성으로 가야 돼. 어차피 게임 안 해. 어차피 장신행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님 무조건 원하는 게 이제 아이콘 백업. 어. 아이콘 진우 이거 필수. 절대 빼면 안 된다. 아 근데 라타니 형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라타니 형님. 라타니 형. 아 라타니 형 나 존나 좋아하는데. 아 잠깐만. 와. 라타니 형은 후보로 쓰자. 라타니 형은. 일단 대나 요청했어 지금. 대나 뽑고. 어 잠깐만. 야 지류 쓰지 말고 라타니 형 투톱으로 쓰면 어떻게 되네? 그것도 괜찮죠 형님. 4 2-2-2 해가지고 어? 그게 더 이쁠 것 같은데? 그게 더 감성이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진유 파리 생제르맹 감성이 안 맞아. 야 마빠가 미안하다. 마지막 본보 갈게. 라타니 형 은바페 투톱으로 가자. 근데 맥라탄 저 금가 없어 그런데. 근데 아 없어? 금가는 못 씁니다 형님. 금가는 근데 아 그럼 또 안 되는데. 아 설마 금가 얘기하고 간 거예요 형님? 어 아 금가를 못 구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 그럼 라타니 형 제일 좋은 거 뭔데? 라타니 형이 제일 좋은 게 줄라든 저 베테랑이나 MC가 좋은데 MC는 금가가 있는 7,400원입니다. 있어 있긴? 지금 못 구합니다. 아... 아니 이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형님 아이콘 아니 그 지금 방금 짠 거 형님. 아 아이콘 쓰고 야 이걸로 가자. 마지막으로 내 이렇게 그냥 지조 쓰자. 아, 라타니 형 포기하자. 안 된다. 사! 아빠가 내 지금 내 바뀌기 전에 살아! 내 바뀌기 전에 살아! 알겠어. 대나 인증해가지고. 아 근데 라타니오 사면 게임 끝이야 여러분들. 선수가 못 사 딴 거 아무것도. 라타니오 7천억이라고? 7,500억이에요. 7,400억. 안돼 라타니 못 살려. 안돼 아 진짜 나 맞아 죽어 여러분들. 안돼 라타니 살려면 지금부터 지금 현질하고 또 써야 돼. 또 현질해야 돼 여러분들. 뭐 2천만 원 더 써야 돼? 그렇죠 형님. 현질하고 또 써야죠. 안돼 아 뭐 안돼 7,400억이니까 어
아니 진짜 잘 배운 여러분들. 아 절대 안 돼. 카바니 금카 있다고. 아 여러분들 카바니 금카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어요. 저 지금 라타니 형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와 근데 라타니 형은 와 시원하다.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 카바니가 팔이 근본인 거 알지. 근데 라타니 형이 나는 더 좋아. 라타니 형이 진짜 멋있긴 하지 형님. 그렇지. 네이마르가 근데 저 주공이랑 MC도 금가가 없어가지고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사 나 마음 바뀌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바로 진유. 아 진유 삼카 지금 안 진유 삼카가 지금 일단 매물 없으니까 삼카 아예 밖에 놓고 일단 진유 삼카 대기해보자. 하고 태고시바 걸어놨고 라모스. 아니 진유 베컴 베하리 생자라면 말이 되는가. 닥쳐! 돈 다 써야 되니까 씨. 아 금가 없네 형님. 이거 뇌물 어? 이거 금가 없어요 형님. 아 침대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있다고? 그럼 올려라 이 새끼야. 어, 치과 써놓고. 아, 형님이 저 진유 쓰고 싶다 하셔요, 어른들. 왜 그래? 왜 진유가 그 근본이 아니래? 계속 그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너 속마음인 것 같은데? 아, 저 속마음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유 쓰고 싶은데 진유 써야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이거, 형님 돈인데. 맞잖아, 여러분들. 형님 돈인데, 형님이 써야지, 쓰고 싶은 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진유를 쓸 거면 바르샤를 가는 게 맞나? 이게 잠깐만. 아 이게 하... 아니 진유 버리면 뭐가 나오는데? 아레올라가 돈나룸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데? 아니 문선민 선수가 어떤 주라탄인데 여러분들. 주라탄 아니 맥나타는 못 쓴다니까요. 맥나타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 7500만원이면 여러분 7500억이면 지금 현재 가면 현재 1000만원 더 해야 된다니까 형님이. 여러분들 이게 아니 맥나타 가려면 아니 맥나타는 왜 그 형님 어떻게 했는지 더 하셔. 1000만원을 우리 봉지 형님이 어? 아니 지 나도 사고 싶은데 형님 1000만원 어떻게 했는지 하셔. 또 맞잖아 여러분들. 형님 견지 못해 여러분들. 아니 지금 있는 거 가야 돼. 아 주라타라 얼마지? 7400억. 아 안돼 이거 그냥 사면 안돼 이게 돈 다 써야 돼 그럼. 아니 맞바가. 예 형님. 아니 봉순이 형이 그지도 아니고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아 팀을 왜 그따구로 짜? 아야 그따구 해 맞바가. 너 요즘 잘하고 있다고 진짜 그러면 안돼.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아 예 죄송합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봉순이 형이 뭐 그지야? 야! 마파가! 그치냐고! 마파가! 네 형님. 뜨뜨 말이 맞다. 그거 질라탄 나도. 야 팀 짜지마. 스톱해. 올 스톱해. 봉준이 형. 어? 레반 오카 언제 뽑아? 아 야 너 은바페 너 어제 얼마에 나왔냐?
나? 100만 원? 100만 원 나오던데? 100만 원만 하자. 54배 나와. 근데 줄라탄이 진짜 멋있긴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맞잖아. 줄라탄이 솔직히. 네, 형님. 진짜 스티용한테 이른다. 이딴 식으로 한 번만 더팀 짜면. 아유, 진짜. 팀을 그딴 식으로 짜면 어떻게? 봉준이 형 그지도 아니고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그렇게 짜는 거는. 아, 그지, 그냥 그지, 형님. 조심해, 너 알겠지? 아, 맞죠, 형님. 아유. 아, 부자가 화나가지고 진짜. 아, 그죠, 형님. 이거 아, 맞죠, 맞죠, 형님. 아, 좀 잘 써줘. 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봉준이 형 화이팅. 야, 쟤 넥슨 직원이야? 마파가? 아니, 넥슨 직원 아닙니다. 봉준이 입장에서 약간 이러실 거 아니지, 그럼. 형님 일단 다 뺐습니다 형님. 아, 이 투톱 아주 멋있지 않아요 근데? 아야야. 아, 존나 멋있다 근데. 야, 네 형님. 근데 아프리카 BJ 중에서 누가 제일 구단 가치 높냐? BJ 중에서 형님? 어. 푸꾸 형님이죠. 아, 푸꾸 형님 말고. 그 다음은 접니다. 아니, 피파 근본 BJ들 말고. 아, K 형님. 얼마인데? 4조 3천 원. 어? 4조 2천 원이 갑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상호연입니다. 얼만데? 상호연이 이제 2조 8천원인가? 3조 넘어가지 않아? 3조? 3조 9천원. 잠깐만, 봉준이 부담가치 얼마지? 아! 왜? 은호님이 은호님이 2조 3천 원. 은호님은 근데 아직 페이백 때 현질 하신다 하셔서. 아, 근데 줄라탄이 잠깐만, 줄라탄이 스탯이 막 와, 근데 기가 막히긴 하다. 줄라탄 존나 멋있다. 그럼 성태형님이 구단가치가 닉네임 뭐지 여러분들? 갑자기 까먹었다. 아, 나이도 김성 1조 6천원. 성태형님도 저거 나중에 이제 보아트 금가로 바꾸고 리카 금가로 바꾸시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마구마구 왜 3천만원 만 썼어도. 야, 근데 봉준이 이거 봉준이 줄라탄 가면 끝나긴 하는데. 아, 안 돼 여러분들. 근데 야, 그 봉준이 그 안 돼 여러분들. 현재 안 돼. 큰일 나 여러분들. 안 돼 여러분들. 줄라탄 이거 너무 비싸. 아, 잠시만 10초만 생각해 볼게. 안 돼. 아예 봉준이 이거 가야지. 아예 봉준이 돈 안 돼. 여러분, 너 7,400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로 와야 돼 이거. 이거지.
야, 라탄이 형 7칸은 얼만데? 7칸 형님? 7칸은 1300원이니. 아, 내 7칸 쓰면 이게. 아니, 7칸 쓰면 솔직히 형님 진짜 이거 차라리 1칸 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공교수인데, 공교수니까 형님. 똥냄새 씨발! 설마 7칸 쓰게? 아 아니지! 아빠가 아니, 그런 거 올리지도 마. 진짜 짜증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아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야, 그러면 잠깐만. 지금 내 아이디 들어가 봐. 네, 형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서두 팔고 있습니다, 형님. 지금 6,900억이 있는 거야? 네, 형님 맞습니다, 형님. 그럼 저거 사면 끝이야? 네, 줄라타 사면 이제 줄라타 사면 형님 약간 이제 팀이 이제 못하지? 아, 그러네. 돈 없는 게 딱히 행동 없어 7,400억이니까 못 보이는데 사네. 아무거나 해줘 그냥. 아. 7,410억 해야 되니까. 아, 맞네, 맞네. 베라티를 팔아야 되니까 베라티 이런 거다 해야지. 베라티로 저, 왜냐면 지금 돈이 살짝 없으니까. 마르키네스도 일단 있는 거 쓰고. 야, 7카에서 라타니 형 금카로 강화하는데 형님 금카 안 얼마드냐? 쓰실 거면 때려치십시오 그냥. 그거는 형님 진짜 한 5천 드립니다. 어제 뽕뽕록 펀딩이요. 아, 감사합니다, 성희 형님. 고맙습니다. 야, 맛봐가. 나 거지야. 그냥 원래대로 가자. 라타니 포기하자. 형님 라타니 포기하고 형님. 나 거지야. 이거 2천만 원 현질한 것도 시청자들이 다 사준 거야. 옛날이었으면 갔는데 나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됐다. 알겠습니다. 베테랑 아니 이거 문선미서도 판다고 하셔서 안 돼, 근데 안 돼. 베테랑은 지금 판매하는 분이 아, 대학대전 다 이겼으면 씨발 이거 거래가 다 뜨기 쓰고도 때문에. 남아. 씨발 개새끼들 갑자기 존나 열받네. 방금 팔렸구만. 체이카라고 할까, 여러분들? 굳이 토토가 안 가도 돼. 그냥 그거 쓰자. 진짜 이러다 감옥 간다. 왜? 아빠가 아, 예, 형님. 너 질라탄 7카 쓸래? 감옥 갈래? 아, 이제 질라탄은 금카하긴 한데. 아니 나는 감옥 간다 그냥. 어? 난 씨발 그냥 감옥 가. 아, 진짜 클라스 다 뒤져. 아유, 씨발. 아유,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뭔가 도박해서 망한 사람들이 너도 망해봐라 왜 이러고 권유하는 것 같냐. 회장님 뭐라고요? 선택해봐 피파 300 무친대 전체 승리수당 300 내일 대학대전요? 저 무친대 책까지 없어. 무친대 300 하겠습니다, 형님. 이건 내 개인인데 무친대. 아니 그럼 이렇게 할게요, 형님. 어, 그렇게 가자. 아니야, 내일은 이길만 해. 내일은 이겨. 내일 이길 수 있어. 아니, 하는데 비용이 천원 넘게 들어요. 내일은 이길 수 있어, 진짜로. 단아짱이었으면 개인 300 했다.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구나, 봉준아. 아, 내일 지면 진짜 재밌겠다. 기대한다. 이거 있는 대로 해주라, 와빠가. 알겠습니다. 300만 원 포기하고. 체크가 사항 다 해봤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줘. 내 300보다 애들 300이 더, 여러분들. 아, 근데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오늘도 300 해주셨는데. 줄라탄 체이카를 못 삽니다, 여러분들. 줄라탄 체이카 지금 알박당에 있어요. 상한가. 뭐 그러면 이거 팔. 아, 일단 내일 파비 지원금 받았다. 아니야, 파비 지원금 플러스 회장님이 해주신다는 거는 승리수당이잖아. 승리수당, 승리한 사람만 이제 나눠라고 300만원 지원해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준우가 3가 못 구하나? 돈 없는 그지가 무슨 올스타냐. 가성비 코인 스쿼드나 해라. 메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매물 있는 거고. 내일 저녁 개꿀잼 기대해도 되는 거냐?
챔스 4강 올라간 팀들은 팔지 말라고 해. 저거 어차피 떡상 가능성 있는 카드들인데 왜 팔아? 비뉴가 내일 지고 피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분 묵과금 유저인가요? 형님 진유는 살짝 강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형님. 강화하자. 내일 지면 총기난 사각인데. 이거 어차피 안 팔리는 걸로 해가지고. 가보자. 뭐 터지진 않잖아. 터질 수도 있죠 형님. 그 뭔 개 같은 소리냐 막. 아 미안하다. 아니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형님이 강화 눌려줘. 제가 세팅만 해놓겠습니다 형님. 어차피 왜냐면 지금 애드렸음도 하한가가 48장이라서 안 팔리기 때문에 어차피 강화 재료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라리. 근데 맞바가 어지럽다. 어지러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씨발 내가 팀 이기면 네가 알아서 나눠. 나 그냥 원래 그냥 사는 새끼인데 씨발 무작임인데 이 정도면 진짜 잘 짰네요. 돈 다 써서 맞춰줘. 아, 불났다. 아, 나 마구마구 다섯 개 냈는데 3천 만 원 쓰는 새끼인데, 씨발. 가보자. 아, 네, 갈게요. 바로. 이제 맥주라서는 이제 떠나보냈기 때문에 일단 놓고 하킴 놓고 얼른 쉬어라. 내일 무친 쇼 하려면 체력 충전해야지. 베컴도 라모스 일단 라모 사고 이제 선수 좀 살게 여러분들. 아니 근데 맞바가 네 형님. 아니 갑자기 내가 왜 거지 파리생제르맹이 됐다고 시청자들이 지랄 연병을 하는 거냐? 아니에요 형님. 1조 형님. 1조인데 많이 구단까지 높죠 형님. 1조면 아 뭔 거지 파 아니 뭐라고? 거지 파리 생제르맹? 아니 똥파리지 뭔 거지 파리야. 1조 가지고 짜증나. 야 나 1조야 근데? 나 왜 1조야? 나 1조 5천억 아니었어? 1조 5천억도 1조죠 형님. 아 요즘 바둘림은 여기, 그렇게 되네? 네 여기 그 2자가 넘어가지만 이제 2가 2조 되는 거고. 형님 사겠습니다 형님. 이건 일단 못 구하고 잠깐만. 다들 왜 거지라고 하냐? 똥파리라고 해줘라. 스쿼드 볼 때마다 하 질라탄 그때 왜 안 샀지 하면서 후회할 바에 지금 산다. 아니 멘데스가 잠깐 멘데스를 어떻게 구하지?
아, 멘데스 금깔 있잖아. 알박 해놨는데. 오카만 쓰다가 저 금깔 사시면 줘야 되겠다. 근데 갱신됐다고? 오, 갱신됐다. 일빠! 자, 멘데스 해봐! 멘데스, 자, 멘데스 혹시 금가 있는 분 있나요? 혹시 멘데스? 자, 멘데스 합니다, 멘데스. 자, 방금 갱신돼가지고 1바 잡았는데. 여보세요? 예, 강, 예, 제가 김봉준 선생입니다. 네. 아, 예, 지금 그 뭐야 집에서 지금 그 자가격리 하면서 예 네.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그거 저희 안내 문자 받으신 거 읽어보시고요. 네네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보건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 추가적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다름이 아니고 화요일까지 이제 저기 그 뭐야 격리라고 했는데 화요일까지 격리하면 될까요? 네. 30일부터 외출 가능하시고 저희 격리 해제돼도 따로 안내 문자 나가거나 네. 격리 해제 통지서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아. 시간 이후에 선생님께서 이제 외출하시고 일상생활 예, 다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형님 이거 사겠습니다 형님 바로 어 돈도 사야 될 거면 사고 기능은 형님이 이제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형님 그 만약에 강화 터지면 어떻게 되냐? 터지면 1카 됩니다 형님 아니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팀이 정이 안 가는데 터지면 진유 1카까지 써야 된다고? 아니 그게 이게 왜냐면 지금 삼카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안 팔리는 거로 지금 안 팔리는 거 두 개랑 돈나루마랑 한때 하한가 전지빨 재료 넣는 게 좋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이따가 형님이 강화하시면 70% 넘는데 형님이 설마 형님 터지겠어요 형님? 아 형님. 70%야 확률이? 에 70% 아이 뭐야 난 또 깜짝 놀랐잖아. 그러면 지금 안산 카드가 뭐 있냐? 지금 남은 게 지금 이제 눈은 멘데스 하나 남았습니다 님. 아, 그 걸어놨지? 네 걸어놨습니다 님. 아 그러면은 그거만 하면은 돈 얼마 남아? 돈은 많이 남습니다 님. 이거 지금 다 팔고 하면 한 500원 될 것 같습니다 님. 지금 저희 마르키누스도 팔아야 돼가지고 어차피 안 쓰는 거라서. 아니 그러면 지금 2500억이 남은 거야? 아니 2500억 250억 250억. 아 저거 250억이야?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저거 뭐지 후보도 다 팔고 줄어서 얼마지? 아 근데 줄어서 체크 못 사는데 체크 상한이야 여러분들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못 사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일단 1카만 넣어놓겠습니다 이 후보에 아니 왜냐면 1카라도 그래도 이제 맘만 볼 수 있으니까 후보로 일단 해놓고 아니 근데 이거 선수들 이거 그거 뭐야 그거 옛날에는 그 경험치 매기는 거 있었는데 없냐 요즘에는? 그거 제가 레벨 시뮬레이션 돌리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아 시뮬레이션 돌리면 돼 내가 그냥? 응원한다. 제가 돌려드릴게요 형님 바로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멘데스만 사시면 됩니다 멘데스만 오케이 오케이 멘데스 혹시 판매하실 분 있나 혹시? 멘데스 좀 팔아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1바거든요 지금 1바 한 번만 차 살 때 체크 안 나오나요? 공준아 깡통로 옵션 차 사고 후회하지 말고 살 때 내가 체크만 구하면 사야 하는 거 알지? 한 200장 구해서 싹 상한가 걸어버리면 되는데 와 멘데스만 금카만 나오면 이제 팀 완성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선수 보강할 때는 쿠폰 쓰면서 대납 받고 이제 그때 슬슬 하나씩 올리면 됩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해
그거는 지금 판매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수술 쿠폰이 없어가지고 쿠폰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팀이 왜 정이 안 가? 니들이 왜 정이 안 가? 난 정이 가는데! 아 형님 다음 주에 토티 팔면 그래도 저 후보 학김이나 마르키뉴스 이제 후보니까 판매하면 다음 주 1000억 들어옵니다. 1000억 넘게 그걸로 이제 다시 한번 뭐 다른 데 보강하면 되니까 형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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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경험치 매겨보자. 아 일단 하키비가 기다리고 있는 건가 너? 아니 그 뭐야 지금 멘데스 기다리고 있는 건가? 네 멘데스 제외하고 그럼 경험치 한번 먹고 있을게요 형님. 오케이. 저거 어차피 걸리니까 시간 걸리니까. 아 심을 오래 걸려? 옛날에는 그냥 그거였는데? 아 이거 한 10분 걸립니다 형님. 아 진짜 그렇게 오래 걸려? 아. 네 이게 그냥 하나 한 번 돌아가는 거라서. 경기 한번 해봐. 멀리 크로스에 질라탄 헤더 그 그림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봉준아. 아 잠깐만 저거 스쿼드 출격하면 맞을 사람 누구 있어 잠깐만. 일단 레벨 좀 올릴게요 여러분들. 야 뜨뜨야 들어와. 안되겠다. 뜨뜨는 얼만데? 뜨뜨도 1억 넘어갈걸요. 아 1조도 좀 넘어갈걸요. 뭐야 걔도 1조대. 뭐야 씨. 아 2조대. 2조 좀 넘어가실거야. 지도 거지구만. 걔는 레알마드리드 선수 누구 있는지도 모를거 아니야. 와 뭐요? 야 너도 거지레알이구만. 뭔 소리예요? 이제 중산층인데 나는. 아니 너도 거지레알이지. 뭐라는 거야 똥파리가. 아니 너 저기 그 뭐야 그거 뭔데? 아니 너 톱 누구 쓰는데? 아니 축구 용어도 모르면서 피파를 하고 자빠졌네. 아니 얘기를 안 한 건데 축구의 전설 살아있는 레전드 촉신 로날두. 어? 촉신 로날두. 너 호날두 써? 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이제 와 진짜 2012년 최고의 공격수. 와 호날두를 안 쓰고 호날두를 쓰고 있어. 뭐야 오카. 아니 거야? 뭐야 아니 호날두를 안 쓰고 호날두를 쓰고 있다고? 뭐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와 진짜 아니, 뭐 자기는 뭐 7카짜리 똥냄새 나는 질라탄 아... 수정해라 1카다. 아 아니 1카를 와 진짜 아 씨발 냄새 나서 못 입겠다. 자 일단 형님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 어. 아니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아니 라탄이 형 이게 내가 알기로는 파리생제르맹 있을 때 그냥 완전 다 휩쓸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38득점을 했어? 아니 이거는 그냥 한 경기 나오면 그냥 한 경기 골이었네?
리그앙은 안 쳐준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리그앙을 쳐주고 안 쳐주고야. 어? 질라타는 니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니들이 뭔데 리그앙은 안 쳐줘. 맞아 맞아, 리그앙이 진짜 엄청 그거죠. 나 팝콘 먹으면서 팝콘 맛있냐? 네. 아니 근데 팝콘이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있냐?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커요 형님. 아니 너 무슨 CGV 갔다 왔냐? 어 진짜 CGV네? 어 이거 어디서 났어? 배달돼 배달 형님. 아, 아 그래? 네. 오 진짜 이게, CGV네? 이미 하나 먹었어요 형님. 오 아 배달이 되구나 요즘에는. 아 팝콘 배달이 되구나 요즘에. 아 신기하다. 아 네죠 형님. 저 보통 한번 먹어 한 4개 먹어가지고. 아니 너 지금 두통제 먹고 있는 거야? 체중관리 야무지게 하네. 아니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옛날 전성기 강호동 아저씨의 그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거야? 어? 네. 아 근데 원래 보통 4개 먹지 않아요 근데? 아니 4통을 먹는다고? 네 하루. 아니 하루에 4통을 먹는다고 너가? 한번 먹으면 4통 먹죠 형님. 아니 그럼 입천장에 다 까지는 거 아니냐? 아니 4통 처먹으면? 어? 아니 나는 저기 그 뭐야 CGV 가가 영화관 가가지고 팝콘 먹으면 한 통도 다 못 먹겠던데. 어 아니 너 그럼 몸 괜찮냐 너? 아니 너 당뇨 오는 거 아니냐 이거 정도면? 어? 아니 그건 매일 먹진 않죠. 아 너 그러면 다 죽어. 한번 먹고 싶으면 그날 이제 무조건 한 세네 통 먹어요 형님. 와 아니 너가 진짜 팝콘 BJ네. 팝콘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와 아니 그러면 너 영화관 가면 세 통 처먹냐? 세 통 시켜가지고? 네 진짜 먹어 형님. 진짜 미친 새끼네. 아니 그러면 한 통 처먹고 한 통 밑에 놔두고 한 통 더 처먹고 그 거기다 겹치냐? 아니죠 형님. 영화 시작 전에 한 통 먹고 광고 나갈 때 그 이게 팝콘도 이런데 그 리필이 돼요 형님. 아 그래?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하면 리필이 돼요 형님. 아니 그냥 그걸로 이제 구매하고 또 먹고 영화 보면서 한 통 먹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 나 리필이 되는 거 처음 알았어. 어 직각 그 직각이 전에 그리고 저거 뭐지? 그 하나 포장해서 오는 거죠. 포장이지 내 똥. 아 새로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2,000원 3,000원 주면 리필이 되구나. 그게 아마 그 이벤트 기간이 있을 겁니다. 롯데시라마 제가 있는 옛날에 있던 걸로 알고 지금은 잘 모르는데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음료수는 무조건 리필이 가능해요. 음료수도. 아 음료수는 알지. 음료수는 아는데 팝콘 음료 팝콘 리필 되는 건 처음 알았네. 음료수도 가져올게 여러분들. 어? 아 음료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너희 집 영화관이야? 아니에요 형님. 아니 뭐야? 아 다 먹어서 아 저거 콜라 있었는데 코카콜라 다 먹어가지고 큰 거. 야, 너 죽는 거 아니냐? 아니 너 몇 살이냐? 저 25살입니다.
와 20대 때 김봉준 보는 것 같다. 아니 야 너 그러다 당뇨 걸려. 나도 당뇨 걸렸었어. 아니 나 맥너게 80개 처먹다가 당뇨 걸렸다고. 나도 어? 80개니? 어. 아니 너 내 옛날 보는 것 같아. 몇 킬로야? 야 80개는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형님? 아니 너 몇 킬로야? 저 지금 108이에요 형님. 108 키가 몇인데? 174 형님. 174에 108kg야? 네 형님. 아니 내가 178에 115까지 찍어본 적 있는데 그걸 비슷비슷하네. 너 그래도 더 찔 예정이잖아. 아니죠 형님. 이번에 3kg 빠졌어요 형님. 어 왜? 저도 모르겠어요. 야 그래도 너 저기 그 뭐야 운동 출신 아니냐? 그죠 형님. 너 무슨 운동했는데? 옛날에 태권도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었나니. 아 그럼 너 기초된 사랑이 존나 높겠다. 아니야 지금은 좀 낫습니다. 아니야 운동한 사람들은 기초된 사랑이 존나 높아. 어 진짜로. 너 태권도 얼마나 했는데? 저 태권도 옛날에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했죠 형님 계속. 그럼 진짜 오래 했네. 그러면 많이 먹어도 되겠다. 어. 너 다 근육일 거 아니야? 그죠? 너 근데 군대 갔다 왔냐? 아니 저 군필이죠 형님. 와 어 진짜? 네 저 군필이에요 형님. 너 육군 갔다 왔어? 당연하죠 형님. 야 뭐야 어이 군필에다가 야 준비가 돼 있네 25살에. 그죠 형님. 어 아니 근데 너 좀 천천히 좀 먹어라. 어? 아니 죽겠다. 아니 죽겠다 형님, 죽겠어. 아니 아까 형님 카드깡 먹으면서 이제 하나 한 통 먹어가지고. 아니 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통을 먹었어? 네. 와. 패스트 40 언더빌드. 야 내가 너 나이 때 딱 그러다가 진짜 30살까지 살겠다 시청자들이 맨날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 운 좋게 지금 두 살 더 살고 있거든? 아니 근데 좀 이게 이거를 맨날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있을 때 가끔 있거든요 형님. 그때 먹는 거라서. 너 그러면 하루 저기 그게 어떻게 되냐? 저 새끼 먹냐? 형이 새끼밖에 안 먹었니? 근데 그 새끼가 존나 클 거 아니야? 아 조금 먹을 때도 있는데 요즘 간식을 많이 먹어요 요즘은. 어떤 간식? 이게 간식이야 설마? 맞죠 형님. 너 움직이긴 해? 어떤 거니? 너 스테형 합방할 때만 움직이고 너 움직이긴 해? 일주일에 몇 번 움직여? 그저 촬영이던가 합방 있지 않으니까 안 움직입니다. 너 설마 저기 뒤에서 자냐? 네. 진짜 자다가 형님 일어난 거였니 오늘? 야 너 그래도 축구는 하잖아. 아 축구를 하죠 형님. 일주일에 몇 번, 아 그 한 달에 몇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죠 형님. 야 너 근데 축구하면 골키퍼해? 저 골키퍼 기가 막히죠 형님 진짜. 아니 그러면 거기서도 안 움직이네? 아니 골키퍼는 움직여 형님. 와 혈관 막히겠다. 아 형 아니 움직이죠 골키퍼도 움직이는 건데 형님. 아 키퍼 존나 잘해. 아 그래? 아 아까 간담회 형님. 누나 맞박이가 인재다. 스타 시키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다. 키웃키웃. 와. 아니 맞박아. 네 형님. 너 여자친구 있어 지금? 없습니다. 아니 누가 이쁜데 역캠 중에서? 근데 내가 여자 그거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물당이 되기 때문에.
너 오세블리한테 70점 뗐냐? 아, 아니에요, 형님. 맞아? 아, 아니에요. 야, 그럼 물타기 안 되게끔 내 방송 봐봐. 여기는 물타기 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야, 얘 어때? 잠시만요. 얘 어때? 누구야, 형님? 카이리, 얘 어때? 나이가 어떻게 돼요, 형님? 26살인가? 어, 26살. 연상이네, 형님. 어, 연상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저 연상 좋아합니다, 형님. 아, 27이래, 27. 연상 좋아해? 그렇죠, 형님. 봐봐, 사진 봐봐, 이쁘잖아. 너 설마 카이리 얼굴 아냐, 너? 아니요? 모르지. 아, 봐봐, 봐봐, 이쁘잖아. 얼마나 이뻐. 아,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네. 아니, 다 사람들이 진짜 아니라고 하는데, 형님.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여기서 네 스타일 누군데 말해봐. 아니, 근데 그거 얘기하면. 아, 괜찮아. 또... 내 학생들이야, 다 상관없어. 얘 어때? 바다짱. 맞바가 까꿍 보여줘. 넘어갈게. 누구 말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아유, 그럼 너 여기 있나 보네. 그래, 일편단심 사랑이라. 아니, 형님 그렇게 웃다니 어떡해, 형님. 1편 다시 사랑해. 야. 아니, 형님. 형님 웃다니 안 됩니다, 형님, 진짜. 여기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여있네. 어? 구름이도 있고. 어? 야. 너 해바라기 같은 남자구나? 어? 어? 해바라기 같은 남자야, 너. 그게 어떤 거예요, 형님? 좋은 거지.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건데. 아, 그래요, 형님? 너 우비도 좋아해? 너 좀 약간 여성여성한 사람 좋아하는구나? 아니, 여러분들, 이게 핫빵을 핫빵하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너 핫빵 누구랑 했는데? 나 오세블리도 했고. 그때 이제 저 오대 누나랑 구름 누나랑도 같이 저 팀이랑 했고, 그 다음에 저 우비랑도 했고, 저 무치 누나랑도 했고. 얘도 나중에 또 하지 않을까요, 형님? 웬만한 사람들이랑 얘는 누나랑도 했고. 얘나랑도 했어? 네. 얘나는 안 된다. 아, 아무것도 안 해, 형님. 얘나 건들지 마라, 뒤진다. 아, 근데 예나 누나 저번에 오세민 누나랑 그때 조추 끝나고 사진 찍었거든요, 형님. 근데 아까 그때 저한테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뭘? 저한테 이제 오세민 누나 좋아하냐 하면서. 예나가?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의심을 했어요. 예나 누나가 제가 그때 이제 저를 약간 질투하는 느낌 살짝 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딱 그 흐름상 아니 진짜 맞긴 해. 그러네. 괜히 뜬금없이 오세블리 좋아하냐 왜 물어봐. 맞지?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그러니까. 피파 저 피파 그 팀 짜고 있었는데. 아 그치. 말이 안 되지. 아니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어, 아니, 맞아. 아 얘다가 그때 누나야? 네, 누나입니다. 왜 그러는데? 왜 형님? 아니 무슨 일이 생긴 건데? 아니 무슨 일이 형님? 아니야?
누나 많은 몇 살 누나인데? 예나 누나가 27살인 걸로 했는데 26살 그럼 두 살 누나야? 네 제가 25살입니다 와 왜? 왜 형님 제 25살인데 그럼 너 문어리보다 동생이야? 네 왜? 아니 왜 형님 너 설마 그럼 문어리 누나야? 누나죠 사과해 너 소대장님이랑 친구야? 아니 형님 사과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는 사과해야 돼 이 와중에 팝콘 계속 먹고 있는 너가 너무 정이 간다 정이가 어? 아니 사람이 팝콘 같아 그냥 팝콘 같은 사람이야 어? 아니 도대체 저걸 얼마나 쳐먹는 거야 아니 원래 밖에 맛있다 형님 와 시질하다 저건 컨셉이 아니라 그냥 진짜 팝콘을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아니 저 진짜 팝콘 진짜 좋아해요 와 아니 저거 달아서 못 먹는데 와 아니. 아니 팝콘 한 통에 칼로리가 몇이지? 아니 제가 한번 눈을 맨데스 강화해 볼게요 형님 맨데스 제발 어? 잠깐만 야 맨데스 왜? 맨데스 제가 치과 사가지고 어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님 어 터지면? 터지면 터지는 거죠 제 건데 뭐 아 니 거라고? 네. 아, 형, 그러면 안 되지. 아, 다짐 다지는 거. 아이, 46억이잖아. 아이, 4억 7천이구나. 아, 그죠, 형님. 아. 야, 그럼 내 걸로 해, 내 걸로. 왜 네 돈으로 해? 내 걸로, 내 돈으로 해. 아, 형님, 제가 그냥. 바로... 알겠어. 바로 간다 강화 얍! 아 터졌다 아씨 다시 한번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그거 나한테 이제 팔면 되는 거야? 야, 형, 정리 드리는 거요. 야! 좋은데? 어, 좋은 돈 되는데? 몇 트 만에 된 거냐? 두 번 만에, 두 번. 와, 뭐야. 아니, 야, 너 스타일 생각 없냐? 왼손 생상 개 또라이급이네? 오른손은 팝콘 먹고, 왼손은 컨트롤 하면서. 아니, 스타 하면 이거 역대급 재능 나오겠는데? 뭐야? 저게 뭐야? 아니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잖아. 저게 뭐야? 어떤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왼손으로 마우스질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팝콘을 어떻게 먹어? 아 먹었지 형님. 아니 그것도 1초도 안 쉬고 계속 먹어. 맨날 찍어 올릴게 형님. 어. 심지어 입도 안 쉬어. 이거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급이잖아. 와. 와. 그러니까 심지어 채팅창 소통도 하면서 숨도 쉬잖아. 너 5개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언니? 야. 레벨 좀 올릴 건데.
아, 하나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팀 다 맞춰졌어? 네, 이제 레벨만 올리면 됩니다. 멘데스만 올리면. 와, 끝났다, 끝났다. 크, 팀 이쁜데? 어? 이뻐요, 형님, 진짜. 어, 아, 팀 너무 이쁜데? 와, 좋아, 좋아, 좋아. 나 금방 먹는다니까, 벌써 봐봐, 여러분들. 어? 벌써 반점 먹었어요, 여러분들. 와. 그 양 적어, 이게 은근히. 이게 은근히 양이 적어요, 형님. 야, 너 근데 풀캠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좀 약간 너도 내깐가 보다. 처음에는 적응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래도 적응되는 그런 얼굴인가 보네. 아, 그죠, 그죠. 약간 극깐가 보네. 오, 그러네, 그러네. 야. 아, 2시간 내내 먹죠. 아니, 너 머리는 왜 이렇게 기냐, 또? 머리는 약간 컨셉을 안 자르고 있습니다. 너 또 설마 그거냐? 머리라도 기르면은 이게 좀 약간 특색 있어 보여서 기르는 거냐? 그죠, 그죠. 너... 왜냐면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니 몇 개월 길었냐 그거? 작년 제가 6월부터 길었어요. 아 진짜? 네. 와, 나랑 비슷하네. 아니 너 뒷머리 보자. 뒷머리니? 응. 제발 그 팝콘 먹은 소로 너 뒷머리 하지 말고. 그렇지. 어. 내가 이거는 오. 별로 안 길어요. 나랑 똑같은 거 같은데. 머리 길이가 완전 비슷한데? 너 설마 그것도 이것도 되냐? 이렇게 양머리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렇게? 어떤 거였니? 이거 이렇게. 아, 내주 형님. 어, 그래? 제가 약간 뜨는 머리라서. 너 그 앞에 파인애플 뭐냐 그거? 어떤 거냐? 아니 너 왜 이렇게. 아, 너 생머리구나. 네. 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런 이거 아니야. 거울 치료를 난 진짜 시행해받고 있는 게. 아, 머리 좀 잘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와, 너 보니까 내가 이해가 간다. 너도 채팅창에 머리 좀 잘라라 많이 나오지? 아, 엄청 많죠 형님. 아, 너 어디까지 기를 거냐? 고민인데. 아니 그 기르다가 또 컨텐츠 잘라야죠 또. 아니 이거 너 그거 알지? 이거 하루라도 머리 안 감으면 개떡. 너 지금 머리 안 감은 거잖아. 네. 개떡 져가지고 진짜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 지금 이겁니다. 지금 머리가. 그러니까. 바다 일어난 거라서. 어. 아. 야, 근데 그만 좀 먹으면 안 되냐? 죽겠다 그러다. 아니 원래 먹어요 언니 이렇게. 와, 근데 저거 하루라도 안 감으면 기름기가 엄청 생겨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감은 건데 그래도 기름기는 없잖아. 근데 이게 저녁 되면 기름기 생기거든. 그래서 나갈 때 무조건 감아야 돼. 그리고 맛바가 이거 하나 꿀팁 주자면 엘라스틴 해라. 엘라스틴 하면 머릿결 존나 좋아진다. 아, 그게 뭐예요 형님? 엘라스틴 샴푸라고 있는데 그거 하면은 머릿결 진짜 좋아져. 엘라스틴 해야 돼, 엘라스틴. 너 머리 뭘로 감는데? 저 탈모가 있어가지고 탈모 샴푸 씁니다. 아, 그 뭐야 손흥민 선수가 광고하는 거? 네, CSM인가? 맞아. 그거 좋아. 너 탈모가 있다고? 없는데? 네, 유전이라서.
아, 나도 우리 아버지가 좀 탈모신데 나도 곧 있으면 벗겨지는데 좀 비슷한 점이 많네. 저 그래서 미리 가하고 있습니다. 미리 먹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너는 좀 약간 탈모 가능성이 높은 게 머리가 생이잖아. 저거 나중에 잘 빠져. 그래도 난 그나마 다행인 게 난 방콕스릴이라 가지고 잘 안 빠지거든. 직모들이 좀 잘 빠져. 아니 너 그리고 그 뭐야 머리 감을 때 머리 존나 많이 빠지지? 아니야. 잘 안 빠져요. 아 그래? 어 난 존나 많이 빠지는데? 아 저는 안 빠져요. 어 그래? 나 진짜 한움큼 나오는데? 아 진짜로. 아 근데 나도 그래서 탈모인가 싶었는데 머리 길면 많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머리 길면 원래 많이 빠진다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그 예방하고 그 하고 있어요. 야 너 근데 그거 탈모약 내가 알기로는 그 진짜 정력이 엄청 안 좋다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러면 탈모약을 먹고 있는 거네? 이제 제가 30살에 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형님. 아 그러니까 너 말은 즉슨 30살까지 머리가 없으면 여자친구를 어차피 못 사귀니까 이제 그거인 건가? 아니 모르는 거죠 형님. 아 그거 루머예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어 그러면은 나도 먹을까? 탈모야? 너 뭐 먹는데 탈모야? 모나드 정도 이거 먹습니다. 어 그래? 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탈모 그거 그 뭐야 거기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아 케바케야. 야 그리고 맞바가 네. 너 코로나 조심해라 진짜. 아 진짜 조심해야 된대. 어 나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봐봐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 진짜로. 야 근데 다 됐냐? 다 먹었어 형님. 아니 다 먹은 게 아니라 다 됐냐고. 아니 씨 아니 그건 또 언제 다 먹었어? 아니 다 아 갑자기 머리가 존나 아파. 아 씨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아니 다 됐어? 레벨 나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어. 예. 야 맞바가 그래서 도와줬는데 사다리는 타야 될 거 아니야. 네 형 어떤 거 형이? 아 사다리 탈게. 내 방송 봐 그거 하면서 그거 돌려놓고. 이게 뭐예요, 이거? 자꾸 이게. 자, 몇 번 할래? 어, 형님. 도전해야 되나요, 형님? 도전해야지. 제가 바꿔 20개 개꿀인데 여러분들? 바꿔 20개? 30개로 바꿔줘? 네 몇 번? 도전! 몇 번? 1번! 1번? 확실하냐? 네 확실합니다. 간다! 야, 그 뭐야 한 다음 주에 코로나 났고 남산 등산 새벽에 같이 한번 가자. 아 알겠습니다 형님. 둘이 가는 거예요 형님? 아니 근데 관심이 없냐? 왜 이렇게 팝콘만 쳐먹고 있냐? 다 먹어가지고 이제
어, 저 진심이구나. 야, 마지막 기회 해줄게. 3분의 1 해준다. 도전해. 어디 갔냐, 얘? 몇 번? 저는 똑같이 1번 가겠습니다, 님. 도전 외쳐. 도전! 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등산 가란다, 이거. 아. 아. 알겠습니다, 님. 야, 등산. 등산 해가지고 어 네 등산 완벽하게 저기 그 정상 찍고 오면 팝콘 30개 사줄게. 알겠습니다 형님. 어 그, 내려오는 길에 그 CGV 들려가지고 30개 사줄게. 진짜 미친 새끼. 콜라도 같이 사줄게, 콜라도. 알겠습니다, 형님. 야, 레벨, 그, 뭐야, 만렙이 몇 레벨이냐? 지금 찍었습니다, 레벨 5. 아, 진짜? 네, 방금 찍었습니다. 이제 하면. 이제. 이제 형님은 이제 강화만 하시면 됩니다, 형님. 맞박이 이제... 방송 언제까지 하냐? 형님 이거 팀 짜가 다 맞춰가지고 형님 추천 시간인 거 보고 방종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아 그래? 야 그래도 나보다 한 10분 뒤에 방종해라. 내가 그 방종하기 전에 그래도 팬가입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라. 아 알겠습니다 형님. 어. 야 고맙다 마빠가. 아니 내 이거 저기 그 뭐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야무지게 해볼게. 도망해도 된다. 네 보고 있겠습니다 형님. 야 전술은 어떻게 할래? 아 전술 짜야 되는데 잠시만요. 전술은 이제 제가 저 다시 들어가서 프로게이머 형님들 전술이 진짜 좋거든요 형님. 그걸로 바꿔주라. 네 그걸로 또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 팰사람 없나? 출정식을 좀 약간 팰사람이랑 하고 싶은데 어 역형 없나? 한 게임은 해보고 싶은데. 와 드디어 2천만원 쓰고 처음으로. 와 아이 뜨뜻 방송 안 하잖아. 아니? 형권은 이거 나중에 맞춰드릴게요. 왜 싸우고 있어 박반장. 오리전 뭐하지? 이번 사자 준용 전술 가져와야겠다. 윤영은 전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예. 예. 아, 그래? 아, 됐어, 했어,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저기 그 뭐야, 그 랭겜 돌리면 되잖아. 어. 아 설마 어제 경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와 나 그 봤어. 와 씨발 진짜 토 한 5번 했다. 와 보다가 진짜 와 토악질 존나 나오더라. 와 진짜 아 갑자기 열받네. 와 갑자기 열받네. 열받아. 아 갑자기 와 민데스. 와 혹시 몰라서 같이 누르는 거예요. 아니 걔는 왜 바로 와 아니 그래 뭐 바로 뭐 그렇다 치자. 아니 아 근데 12시 깠어. 아 정신 나갔.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무 다 올려놓고. 아, 그 범이다 리콜은 여러분들 진짜 너무 보다가 진짜 헛구역질 나와가지고 방 그 뭐야 코로나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껐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제 그 경기 봤는데 그분 진짜 잘하던데? 저기 누구야? 아 누구더라? 아 까먹었다. 아니 그 저기 NSU 테란 즈 아 그 3티어 테란 누구지 형님들? 예 장수래. 아 우익님 아 그분 가닥 있던데? 그분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원래 게임 이기는 건데 어 좀 약간 갈무리 잘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분 좀 잘하던데? 됐죠 형님 됐죠? 어 잘하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분도 잘하더만 유복실님 그분은 몇 티어예요 여러분들? 4티어야? 그러면 딴 걸로 써야겠다. 아니 4티어인데 그렇게 잘한다고? 스타트를드렸으니까 맞냐? 첨판 스포는 노방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로 가자 이걸로. 그러면? 아 그냥 하는 거야 첨판? 아 노방종은 아니고 뭔가 첨판 스폰 노방종 하면 재밌을 것 같네. 아니 조명 조수 턱미니 점수로 가자. 모범을 보여주자고요? 아니 근데 저 아마 무침대에서 스폰 게임 제가 제일 많이 했을걸요 여러분들? 이번 달 스폰 게임만 하더라도 엄청 많을텐데. 내가 레인이보다 더 많이 했을걸? 내가 지우보다 더 많이 했을걸요 여러분들? 아이 아파. 아 아 10번 3번 C에 3. 아 아 이거 아 존나 아프다 이거. 아 아파. 그러게 염증이 무슨 양기에 다 나냐. 아씨 아바빈가 아이파는 모르겠습니다 형님. 그거는 형님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다 됐어? 네 강화마 이제 제일 중요한 강화가 남았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한번 빠르게 갔다 올게. 네 제가 방송 보고 있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그니까 이 강화가 호나우지뉴 3카 쓰는 거냐 아니면 1카 쓰는 거냐 이거잖아 여러분들 맞지? 극과극이네. 여러분들 그냥 그 랭게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피파 좀 해봤냐라고 하는데 저 역행들보다 못할걸요 여러분들? 네, 저 게임을 아예 안 해봐서. 오세블리가 제일 못해? 아니 근데 걔는 그러면 잘하는 게임이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러면? 아 테트리스 잘해? 야무지네.
자, 가봅시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자, 일단 멘데스 지금 올려놨죠, 여러분들. 멘데스 지금 걸어놨죠. 이거 걸어놓으면 만약에 사지면은 사졌다고 뜨냐, 형님들? 사졌다고 떠? 아, 맞다. 멘데스 샀지? 아, 맞다. 바본가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어, 샀구나. 맞다. 맞박이가 강화 붙였지. 아, 지금 다 맞춰진 거지? 아, 맞다. 병신인가? 시원하다. 1조 6천억이야, 나? 1조 7천억인가? 1조 7천억이야? 어. 야, 이거 뭐 넣어야 돼? 위에 다섯 개. 이렇게. 와, 근데 잠깐만. 140억짜리 넣어야 되고 84억짜리 넣어야 되고 70. 아, 존나 비싸다. 와, 개 비싸네.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지금 이카가 얼만데? 호나우진 이카가 얼마야? 680억이네? 680억에서 성공하면 1000억이야? 가자. 140억짜리 84억짜리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어. 갑니다. 이거 성공률 70%지? 3칸은 그냥 붙지? 긴장감 없어? 무조건 붙어? 오케이, 가자. 3칸은 무조건. 나이스. 자, 이러면 이제 1000억이 됐고, 어, 깔끔하게 1000억이 됐고, 그러면 부담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겠나? 아, 똑같네. 자, 여러분들 완성됐습니다. 진유 3카, 데이비드 베컴 3카. 4카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등번호는 여러분들, 어, 맞박이가 나중에 하겠죠.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하면 돼? 공식 경기? 이거 누가 한판 했냐, 이거 왜? 야, 뜨뜨야, 뜰래?